제20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 만 기다려 주십시오. 2번 오래 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도 많이 더울까요? 별로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많이 더울까요? 별로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4번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떡하죠? 지금은 좀 바쁜데 그럼 이따 저녁 때는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떡하죠? 지금은 좀 바쁜데. 그럼 이따 저녁 때는 어때요? 오 번. 민수 씨. 혹시 겨울 이야기 봤어요? 저 오늘 그 영화 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혹시 겨울 이야기 봤어요? 저 오늘 그 영화 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6번. 정수 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직했다면서요? 어, 정말요? 어제도 학교에서 봤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수 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직했다면서요? 어, 정말요? 어제도 학교에서 봤는데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번 학기에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볼까 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대학 생활을 공부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죠. 요즘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학기에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볼까 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대학 생활을 공부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죠. 요즘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8번. 어머, 이 컴퓨터 예쁘다. 나라면 이런 거로 살 텐데.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할 거 아니야. 나는 자료 볼게 많아서 너무 작은 건안 돼. 조금 무거워도 화면이 큰 거로 살래.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이 컴퓨터 예쁘다. 나라면 이런 거로 살 텐데.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할 거 아니야. 나는 자료 볼게 많아서 너무 작은 건안 돼. 조금 무거워도 화면이 큰 거로 살래. 9번. 올겨울 부츠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쁘게 신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부츠가 젖으면 오래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신문지나 종이를 넣어 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변하지 않고 부츠 안의 발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겨울 부츠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쁘게 신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부츠가 젖으면 오래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신문지나 종이를 넣어 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변하지 않고 부츠 안의 발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10번. 오늘 아침 7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C 뉴스 김민성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 7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C 뉴스 김민성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서울대공원입니다. 거기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은 뭘 이용하면 돼요? 시청 앞과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바로 오는 무료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30분마다 있으니 그걸 이용하세요. 주말에도 똑같지요? 주말에는 20분 간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대공원입니다. 거기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은 뭘 이용하면 돼요? 시청 앞과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바로 오는 무료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30분마다 있으니 그걸 이용하세요. 주말에도 똑같지요? 주말에는 20분 간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2번 아침에는 저녁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뼈 사이에는 뼈를 연결하는 물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서 활동하는 낮에는 머리의 무게 때문에 이 부분이 눌리는데 밤에 누워 있으면 원래대로 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키에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는 저녁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뼈 사이에는 뼈를 연결하는 물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서 활동하는 낮에는 머리의 무게 때문에 이 부분이 눌리는데 밤에 누워 있으면 원래대로 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키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3번 피아노는 낮은음부터 높은음까지 모두 연주할 수 있고 다른 악기와도 잘 어울려 가장 인기 있는 악기인데요. 옛날에도 피아노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바흐가 공개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 피아노는 연주용 취미용, 교육용으로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피아노는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모두 연주할 수 있고, 다른 악기와도 잘 어울려 가장 인기 있는 악기인데요. 옛날에도 피아노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바흐가 공개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 피아노는 연주용, 취미용, 교육용으로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어디가 아프길래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이거 여러 가지 비타민이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뭐?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여러 개를 그렇게 섞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고 먹어.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길래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이거 여러 가지 비타민이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뭐?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여러 개를 그렇게 섞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고 먹어. 15번. 여기는 정말 가구점들이 많네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경쟁이 심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장사가 더잘될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선택의 기회가 많으니까 구경하러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워낙 유명해서 광고를 따로 안 해도 괜찮을 거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정말 가구점들이 많네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경쟁이 심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장사가 더잘될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선택의 기회가 많으니까 구경하러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워낙 유명해서 광고를 따로 안 해도 괜찮을 거고요. 16번. 혹시 이책 읽어봤어요? 과학의 원리를 만화로 설명한 건데 아주 재미있어요. 아, 그 책이요? 저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만화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정작 궁금한 건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요? 전 복잡한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생활 속 과학 현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이책 읽어봤어요? 과학의 원리를 만화로 설명한 건데 아주 재미있어요. 아, 그 책이요? 저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만화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정작 궁금한 건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요? 전 복잡한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생활 속 과학 현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17번 신문을 보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시장에 손님이 별로 없대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돈을 아끼나 봐요. 당연하죠. 워낙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저도 장을 보러 가면 살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과소비도 문제지만 무조건 절약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늘 것이고, 그래야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시장에 손님이 별로 없대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돈을 아끼나 봐요. 당연하죠. 워낙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저도 장을 보러 가면 살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과소비도 문제지만 무조건 절약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늘 것이고, 그래야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수미야, 학교 홍보 모델 뽑는다는 공고 봤어? 조건을 보니까, 딱 내가 하면 좋을 것 같더라. 홍보 모델?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내가 할수 있을까? 학과 사무실 앞에 공고가 붙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 같던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야. 학교 홍보 모델 뽑는다는 공고 봤어? 조건을 보니까 딱 내가 하면 좋을 것 같더라. 홍보 모델? 해 보고 싶기는 한데 내가 할수 있을까? 학과 사무실 앞에 공고가 붙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 같던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19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원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아, 회원카드요? 우선 번호표를 뽑으시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신청서 같은 건안 써도 돼요? 그건 이따가 상담 창구에 가셔서 쓰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원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아, 회원카드요? 우선 번호표를 뽑으시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신청서 같은 건안 써도 돼요? 그건 이따가 상담 창구에 가셔서 쓰시면 돼요. 20번 이대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주 월요일에 참석하실 분들께 초대장도 다 발송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행사 장소에 자리를 배치하려면 정확히 몇 분이 참석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대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주 월요일에 참석하실 분들께 초대장도 다 발송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행사 장소에 자리를 배치하려면 정확히 몇 분이 참석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TV를 말하다. 오늘은 최근 5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빠의 도전의 인기 요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의 울고 웃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돼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실패 끝에 도전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는 출연자와 하나가 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빠의 도전은 우리 곁에 있는 아빠들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TV를 말하다. 오늘은 최근 5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빠의 도전의 인기 요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의 울고 웃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돼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실패 끝에 도전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는 출연자와 하나가 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빠의 도전은 우리 곁에 있는 아빠들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출퇴근 시간 자율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일일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건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직원들 반응이 좋대요. 우리도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글쎄요. 출퇴근 시간 자율제를 실시하면 시간을 활용하기는 좋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매출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난 게그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자율제를 적용할지 말지는 회사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출퇴근 시간 자율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일일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건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직원들 반응이 좋대요. 우리도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글쎄요. 출퇴근 시간 자율제를 실시하면 시간을 활용하기는 좋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매출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난 게그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자율제를 적용할지 말지는 회사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공간에 들어오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대편으로 가서 그 사람과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곳에 앉으려는 게그 예지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공간에 들어오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대편으로 가서 그 사람과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곳에 앉으려는 게그 예지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기사 좀 보세요. 고등학생이 모험심을 기른다며 혼자 바위산에 올랐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어떻게 아이 혼자 위험한 산에 가게 허락을 했는지 그 부모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산악회에 가입해서 여러 차례 등반 훈련도 받았다던데요?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했고, 부모 역시 아이의 자립심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며 바위산 등반을 허락했다고 들었어요. 아이 옆에 붙어있어야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모험심을 길러준다고 해도, 고등학생이 혼자 바위산을 등반하게 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일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사 좀 보세요. 고등학생이 모험심을 기른다며 혼자 바위산에 올랐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어떻게 아이 혼자 위험한 산에 가게 허락을 했는지 그 부모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산악회에 가입해서 여러 차례 등반 훈련도 받았다던데요?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했고, 부모 역시 아이의 자립심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며 바위산 등반을 허락했다고 들었어요.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모험심을 길러준다고 해도 고등학생이 혼자 바위산을 등반하게 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일이지요.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은 세계 각지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와 생긴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어류, 해조류 등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육지 생태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인간 또한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오염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인류는 건강한 바다를 가꾸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은 세계 각지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와 생긴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어류, 해조류 등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육지 생태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인간 또한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오염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인류는 건강한 바다를 가꾸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